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림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못 그리셔도 한 달 그리시고 아, 나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재능이 생겼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요. 결과물이 후져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서 너무 자신감이 생기셔서 나 원래 그림 되게 잘 그렸나 봐. 그럼 이거 뭐 안 배우는 게 손해네요? 네, 세바시 티처톡 구범준 PD고요. 오늘 모신 티처, 세바시랜드의 티처는 화가, 아티스트, 우리 이혜수 선생님, 세바시랜드의 티처님이시죠. 세바시랜드에서 수채화 식물 그리기라는 그 약간 뭐랄까 네. 이렇게 귀여운 수업을 네. 올리셨어요. 그죠? 네. 요새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어때요? 약간 제가 요즘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말 들어보면 이제 조금 옛날에 못해봤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심은 항상 있었는데 그런 취미생활에 뭔가 운동이나 뭐 다른 것보다는 또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본인의 좀 취미? 새로운 취미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군요. 뭐 예술의 취미, 예술로서 운동보다는 네, 예술 네. 쪽에 취미를 갖는 게 좀 멋있긴 하죠. 그렇죠? 그 좀, 네, 결과도 남고. 그러신 것 같아요. 심지어 요새는 또 막 팔리기도 하고. 요즘 네. 그렇죠. 요즘 많이. 뭐 어떤 경로로든 우리가 내 작품을 팔 수 있는 게 네, 많잖아요. 네. 요즘 SNS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뭐가 좋아지나요? 약간 어릴 때 못했던 부분? 약간 좀... 4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걸 못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하고 할 수 있어서 그런 약간 자기 성취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생활에 활력이 된다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적인 요소에서 자기가 뭔가 영감을 좀 받으신다 좀 그러신 분들도 가끔 두루 있으셨고 예술 활동을 하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그림 그리는 그 활동, 행동, 그 과정 그것만으로 볼 때 우리에게 좀 뭔가 근심을 덜어준다거나 위안이 된다거나 뭐 힐링이 된다거나 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약간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림 그릴 때 제가 이거 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되게 위안 많이 받을 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 네. 너무 잘 그려서? 약간 잘 그렸다기보다는 그 뭔가 마음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풀어놓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그리고 내가 보면서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말로 다 못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림에 다 담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약간. 만약에 네. 내가 뭐 분노했거나 슬프거나 이럴 때 그거를 한번 색감이나 뭐 그림의 어떤 뭐 분위기로 우리가 네네. 한번 표현해 봤을 때 그게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고 네 약간 그런 거 많이 저는 좀 느꼈는데 다른 분들도 약간 그림 그릴 때 그 화선지든 아니면 수채화종이든 이렇게 그릴 때 그 느낌이 뭔가 그치 막 사각사각 혹은 네, 슥슥하는 네, 그런 거에 많이 위안을 받으신다고 그런 얘기 가끔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나요.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결과물이 후져서.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아, 근데 그거는 잘 그리셔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닙니까? 그림 그리는 게?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구간을 지나가면 거기서 또 이제 자기만의 그런 그림의 목표? 그 설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나만의 그냥 이 못 그리는 느낌으로 작품을 만드느냐 약간 그런 주제를 또 나눠져가지고 그렇죠. 뭐 그냥 나는 좀 힐링하고 싶어 네네. 뭐 위안받고 싶어 뭐 다른 걸 잊고 싶어 복잡한 걸 그래서 그림을 취미로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하다 좀 잘 되고 네네. 그러면 좀 자기의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어서 대부분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다가 네, 그렇죠. 나중에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시는 그러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은 1도 몰라 아 모르시는데 그림은 1도 모르는데 네. 내가
먼 미래를 좀 생각하는 거지. 뭐 인생 후반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100세 시대니까 이건 뭐 몸이 막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내가 나도 화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건 넌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모르니까 그건 네.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막 아트티프라고 중학생인데 이번에 뭐 NFT 한참 막 이렇게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거 해서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뭐 그걸 팔아가지고.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나이 정말 그냥 그림을 좋아하고 시작하시고 그림 그리면서 꾸준히 본인의 작품을 만드신다면 그거 진짜 나이 상관없이 어떤 그런 뭐 제약 없이 그냥 내 작품을 남이 좋아해 주면은 그러면 계속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냐? 아 일단은. 그 꾸준히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꾸준히 하시라고. 사실 그리다 말다 그리다 말다 잘 안 늘거든요. 그래서 항상 10분씩 꾸준히 그림을 그리셔라. 항상 저 이렇게 어른분들 항상 얘기하시면 집에서 막 3, 4시간씩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딱 10분만 그리시라고. 그게 1년 하면 정말 그거 하루 막 일주일에 와가지고 3, 4시간 그린 사람보다 더 많이 늘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제 막 수채화 하려면 막 물 떠고 막 그림 물감 섞고 뭐 세우고 그렇죠. 되게 막 또 치울 때도 막 물 떨어진 거 닦고 이러니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요. 10분씩만 하면. 아, 그럼 그러니까 계속 그거 했다가 그냥 물 뜨고 옆에 이거 붓 하나 놓고 이거 쬐끄만 거 그러니까 팔레트 놓는 거 딱 세 개만 넣으면 끝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쩌다 가끔 이것도 챙겨야 되고 내 마음 속의 변명이었구나. 네, 그런 거.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서 뭐 물 뜨고 이건 네. 나중에 어지럽히면 청소해야 되고 이 생각이 먼저 나를 못하게 네. 만드는 거예요. 제 이제 강의가 그런 거예요. 되게 간단한 재료로 이용해서 계속 예, 꾸준히 할 수 있으시는. 맞아요. 그림도 그런 건지 몰랐지만 꾸준히 반복 연습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네, 실력이 붙는다. 이런 거니까 우리 오늘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네요. 네네. 어, 하고 싶으면 꾸준히 해라. 네네. 조금씩이라도.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세바시랜드의 우리 이혜수 티처님이 올린 수업이 네네. 수채화 식물 그리기. 네네. 이게 이제 약간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제게 아예 초보분들 초보 정말 레벨.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셨던 분들 좀 하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 계셨던 분들 막 있잖아요. 학원에 가고는 싶은데 약간 용기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집에서 그냥 사부작 그려보실 수 있는 네, 대략적인 수채화를 배우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세바시랜드의 수채화 식물 그리기 네네. 이 수업은 이제 식물을 그리는 거더라고요. 네네. 특이하게도 왜 요새 막 그 어반 그리기 막 이렇게 도시 네. 그리기 막 이런 거 있는데 네네네. 왜 하필 식물인가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들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에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만 있고 뭐 그런 것보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것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식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그림을 그리시면 또 이것도 같이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집안에서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식물하고 놀 겸 그렇죠 그려봐라 근데 식물이 그리기가 자연물이 사실 그리기가 제일 쉬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막 나무 보면 막 진짜 막 나무 저 나뭇잎을 다 그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그림은 막 그렇게 복잡한 게 없고 되게 이파리 하나 이파리 두 개 해가지고 아, 이 수채화를 다루려면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아실 수 있으니까 네. 다만 대상이 식물일 뿐이지만 네, 그 기법은 네. 되게 좀 초보적인 거를 네네 그 녹색 물감을 많이 사놔야겠네요. 아, 많이 없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냥 집이세 그거 하나로 다 끝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채화 식물 그리기를 하면 네네. 뭐 실제로 어떤 그 단계까지 간 건가요? 이걸 충실히 잘 따라오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그러니까 수채화를 이게
어려워하시면서 이제 그리기 되게 힘드신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 이게 수채화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구나 이 정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시면 이제 더 자세하게 그리실 수 있고 약간 수채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고 네. 아 수채화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를 더 자세하게 딱 아실 수 있는 단계 아 여기서부터 더 하면 되겠구나 자신감도 생기실 거고 약간 기초를 조금 기초 단계에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게 너무 재미없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든 수업이라서 그냥 재밌게 따라만 그리시면 약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근데 운동 같은 거는 우리가 네. 무슨 뭐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골프를 배운다는 걸 하면 이제 기본 자세 같은 거 네. 그런 거 배우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근데 그림도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림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림도 그런 것과 같나요? 네, 진짜 그림 정말 못 그리셔도 그러니까 한 번도 저 안 해봤어요. 막 그런 분들 와요. 진짜 근데 한 한 달 그리시고 본인이 되게 아, 나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재능이 생겼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나의 숨겨진 재능이 보인다. 네. 어, 나 원래 그림 되게 잘 그렸나 봐. 약간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정말. 사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한 네. 결과군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서 이제 그래서 학원 오시는 거고 이제 조금만 해보시면 되는데 애들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분들도 그렇고 막 초반에는 정말 못 그린다고 막 그렇게 많이 실망하고 포기하는군요. 네. 성인반 들어오신 분도 포기하는 사람 많은가요? 다니다 샥 그만두고 오히려 그만 두시기보다는 너무 자신감이 생기셔서 아, 저 혼자 할 수 있다고 네, 저 혼자 할 수 있다면서 그러신 분 가끔 그러면서 이제 나가 네네. 자신감이 생기나요? 그림을 좀 배우면? 근데 다? 확실히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신감을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수강생으로 들어오면은 뭐 사실은 모임도 갖고 막 질문하면 네. 더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 학습 이렇게 동아리처럼. 네네. 그런 것도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일단 저는 막 안 뭐 오시겠다는 분인데 저는 못 오게 하진 않거든요. 일단 오셔서 여러 가지 뭐 물어보셔도 되고 더 뭐 질문 있으시면 그 보니까 플랫폼 상에도 질문할 수 있는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이 생겨서 네네. 수강생들이 티처와 러너와 네네. 티처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네네. 장치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네. 우리가 이게 학습 모임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 단순히 그냥 뭐 선생님 얘기한 영상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좀 모임처럼 뭐 다 온라인에서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번 우리가 줌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네. 뭐 그게 5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되면 좋겠네요. 아, 네. 모여가지고 한번 질문해도 네. 하고 아 그거 되게 좋은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 세바시랜드 티처들이 뭐 어떤 막 책도 내고 무슨 어떤 대회에서 막 큰 수상하고 뭐 이런 대단한 분들은 아니고 네네. 어쩌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 뭐 우리들 하고 그냥 이웃이고 친구고 이런 분들인데 네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지식이랄지 이런 경험을 이렇게 수업화하는 게 되게 좋은 네.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믿고 이걸 시작한 건데 네 저도 그래서 어떠세요? 네. 네 저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게 진짜 엄청 유명하신 분 아니더라도 내 수업을 이런 큰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용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한 거고 그리고 되게 엄청난 분이 강의를 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나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인데 저보다 한 뭐 10배 잘하시는 분이 되게 적은 돈으로 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뭐 사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자기 배움을 나눔하시는 분도 훌륭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그 나의 수업에 함께 하게 될 러너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 한번 인사 말씀 제 수업은 정말 막 그림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동안 계속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 클래스이고요. 이거를 한번 수채화에 대략 막 이렇게 어려우셨던 분들 접근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냥 재밌게 수업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약간 꾸준히만 하시고 저랑 같이 10분씩
시간이라도 조금 꾸준히 하시다 보면 3개월 정도 하면 정말 많이 실력이 늘어 있으실 거거든요. 예, 꾸준히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세바시랜드의 수채화 식물 그리기 수업을 연 우리 이혜수 티처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바시랜드가 났지 세바시랜드에서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은 너무 많잖아요. 거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은 왁가하우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왁가하우를 알려주는 게 세바시랜드였으면 같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와이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세바시랜드는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기존의 세바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세바시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나도 드디어 세바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바시랜드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무대? 그런 전유물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을 이 세바시랜드가 연다. 아,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